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니아입니다. 2023년 4월 20일 롯데 대 기아 부산 49장 경기를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롯데 스트렐리가 선발 출격을 했는데 3이닝 3실점을 하면서 오늘 3이닝 던지고 마운드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늘 스트렐리 같은 경우는 1회초 2회초는 나름 괜찮은 피칭을 하다가 3회초에 갑자기 흔들리면서 결국 3회초에 볼넷 또 내주면서 결국 오늘 볼넷 4개를 내줬죠. 4개 내주면서 결국 3실점 하면서 3회 말 끝나고 3회 초를 끝내고 4회 초부터 김진욱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저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린 지금 당장 용병을 바꾸기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뭐 어제는 구할 수는 있습니다. 구할 수는 있는데 뭐 초반이기 때문에 돈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방출을 조금 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의 경기를 보고는 저는 어찌됐든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작년에 스트렐리를 계약하면 안 된다 이랬는데 어찌됐든 저는 롯데 구단에서 어찌됐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만약에 이 상태로 뭐 전반기까지 간다 그러면 성적 내기 거의 못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좀 아깝더라도 어찌됐든 용병을 교체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롯데 구단에서 어떻게 할 건지 참 걱정입니다. 걱정. 스트렐리로 계속 가기에는 만약에 막 돈이 뭐 돈 걱정 안 한다 이러면 빨리 바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시즌 초기 때문에 바꾸기도 뭐 그렇습니다.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는 이제 뭐 어찌됐든 구단에서 빠른 움직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롯데 구단에서 어떻게 할지 뭐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찌됐든 바꿔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바꿔야 되는 롯데 구단에서 어떻게 이게 결론을 내릴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스트렐리 던진다고 고생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5대3으로 롯데가 승리했습니다. 오늘 5대3으로 승리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김진욱 투수가 스트렐리 다음으로 올라왔거든요. 오늘도 김진욱이 3이닝 무실점인데 잘 던져줬습니다. 오늘 잘 던졌는데 이래 하다가 또 선발로 쓸 수도 있고 하여튼 김진욱이가 제가 눈에 말씀드렸지만 김진욱은 롯데 선발을 해야 됩니다. 왜? 자투수기 때문에 자투수가 귀하거든요. 원래 보통 5선발로 들어가면 자투수 2명에 우투수 3명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참 좋은데 김진욱은 제가 좀 선발로 해가지고 가야 된다 자투수라는 이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이랬는데 제구가 너무 안 잡히니까 그랬는데 지금 최근 몇 경기 동안 또 괜찮았고 오늘도 괜찮았습니다. 뭐 솔직히 공격적인 피칭으로 가면서 어쨌든 결정도 조금씩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서튼 감독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진욱이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또 뭐 조금 좀 제구가 어느 정도 잡힌다 이러면 선발로 가도 되는 겁니다. 하여튼 뭐 서튼 감독하고 배영수 코치가 이거는 뭐 다 뭐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잘 제구가 어느 정도만 되면 선발로 가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김진욱이 참 잘 오늘 잘 던져줘가지고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경기를 보면서 저 아까 좌타자 상대 소크라테스 상대 또 이태현이를 올렸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태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서튼 감독이 자투수기 때문에 자꾸만 1군에 남겨놓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렇게 거군까지 위기상에 이태현이 올려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좀 이게 뭐 이태현이가 앞에 시범 경기도 그렇고 정규리그 들어와가지고 막았다 이래가지고 뭐 대담하네 막 이러는데 그거는 운이 많이 따라준 겁니다. 어찌됐든 가운데 잡아놓고 이런 빗맞은 타고 막 이래가지고 결정구로 들어가는데 그래 들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뭐 해설하는 아들도 그렇고 뭐 한두 경기 몇 경기 나왔죠. 몇 경기 나왔는데 뭐 위기 상황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강심장이 투수라고 막 이래 이야기를 하던데 결국은 또 홈런 맞고 이러니까 말이 쑥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태현이 같은 경우는 저는 말씀드렸지만 1군에서 버티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여튼 뭐 제가
뭐 제 이야기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야기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찌 됐든 뭐 해가지고 내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때 내보다 못하는 전문가 저 해설하는 아들은 저 사람들은 해설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스트랠리가 뭐 일시적인 현상이다. 스트랠리 반지가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건 말 일시적인 현상이 어떻게 작년부터 계속 갑니까? 그게 어떻게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일시적인 현상은 한두 경기 이렇게 보는 거지. 참 그 사람들 보면 뭐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뭐 답답해 죽었습니다. 답답해 죽었어 진짜 정말로. 그러니까 참 오늘도 아까 저 5회 초에 제가 무사일일에 전준우 좀 희생펀트 갔으면 했는데 이때는 폭토가 나가지고 2, 3도가 됐거든요. 결국 전준우 삼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점수를 내야 될 찬스가 오면 중심 타선 이런 거 없습니다. 3, 4, 5번은 번트 되면 안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3, 4, 5번이 왜 번트 되면 안 됩니까? 맞잖아요. 번트를 못 대니까 되면 안 된다. 번트를 못 댄다. 그러면 연습을 시켜야죠. 아, 프로 아닙니까? 프로가. 프로가 뭐 나는 이거 못 하겠다 이러면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연습을 시켜야지, 번트를. 번트를 시키려면 번트 연습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참 타격 코치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뭐, 오늘은 또, 오늘이 저, 아까 저 8회 초에 2411에 김원중이 올라왔거든요. 김원중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터프 세이브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터프 세이브 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니까. 저 고승민이가 조금 뭐, 안 좋았는데, 그래도 오늘은 김원중 투수가 괜찮아 보였습니다. 괜찮아 보이면서, 1과 3분의 무실점 하면서 시즌 4세이브도 달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뭐, 지금 김민성이가 계속, 뭐, 제가 한마디만 더 하자면, 김민성이가 계속 출전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럼 성적을 내야 됩니다. 계속 이래 성적이 안 나면, 김민석이도 1군에 있기 힘듭니다. 기회를 지금 서튼 감독이 신인 타자들한테 이렇게 기회 안 주거든요. 김민석 같이 이렇게 많이 기회 준 선수가 없습니다. 타자들 중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김민석도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기회는 줘야 되는데 자기 잡아야죠. 기회를 주는데 성적이 안 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럼 2군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민석이 좀 자 타격도 하고 뭐 수비도 조금씩 뭐 좋아지고 뭐 지금 내야수 쓰다가 외야수로 전향하면서 하는데 조금 나름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도 타격이 돼야 됩니다. 타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김민석이도 좀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기회가 왔으면 좀 잡아야 됩니다. 정말로 꽉 잡아가지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 스트레일리는 빨리 강판됐지만 김진욱 투수가 잘 던져주면서 시즌 첫 승을 달성했습니다. 김진욱이가 시즌 첫 승을 올리면서 오늘 롯데가 5-3으로 이겼습니다. 5-3으로 이기면서 이제 기아하고는 이제 2승 1패 위닝 시즌 마무리가 됐고 내일은 이제 창원으로 이동해가지고 NC하고 합니다. 롯데는 나균환이고 NC는 구창보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 또 어떻게 롯데가 경기를 잘 풀어나갈지 서튼 감독 제발 좀 잘해주세요. 잘해주시면 제가 좀 뭐 좋은 뭐 작전 내가지고 좋은 부분으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잖아. 제가 뭐 서튼 감 싫어서 뭐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맞는 뭐 잘하는 부분도 이야기하는데 못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하여튼 내일은 좀 잘해가지고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TV 유튜브 동시 생중계하는데 화면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TV로 들어오시고 라디오로 듣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롯데 대 기아 부산 49전 경기 롯데가 기아한테 5-3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